안녕하세요. 울소입니다. 울소의 아싸 시즌 2 아리까리. 예,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한번 모여서 얘기해보자. 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또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얘기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느 치과를 가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이런 치과 절대로 가지 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가 지 입으로 잘한다고 안 그럽니다. 내가 대가다. 나만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치과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럴 정도로 훌륭한 치료 술식이 있으면 저도 가서 배웠어요. 또 다른 거는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이 대가거나 명인이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게 밖에 나와서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광고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치과 맛집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갔던 사람이 옆 사람한테 소개하고 또 하는데 이게 주방장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면 내가 밥 먹기 힘들어져요. 그럼 누구한테만 얘기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기 치과가 되게 좋은데 넌 여기 꼭 가봐. 이렇게 소개를 해서 환자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 주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광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광고에서 눈에 보이는 치과는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그 광고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에 먼저 가보세요. 팝업이 뜬다. 근데 그 뜨는 팝업이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얼마가 먼저 뜬다. 빨리 받으셔야 돼요. 환자분한테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싸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 치과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팝업이 뜨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더 알아보기. 요 버튼만 안 누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가야 될 치과 1순위를 피하신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치과에 갔어요. 가면 누구랑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그죠? 내 이빨 고쳐줄 사람이요. 근데 치과에서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언니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갔으면 얼마나 아파요? 왜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보통 잘 물어보고 검사해서 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의 과정에 얼마나 치과의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환자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그 원인을 설명해주고 앞으로 할 얘기들을 설명해주느냐, 이게 좋은 치과냐 아닌가의 1번 선택 기준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막말로 일을 잘 팠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다 금을 정말 잘 떼어놓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뭘 봐야 돼요? 아, 치과의사가 어떤 인간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나를 보고 있는가, 나를 환자로서 봐주고 있는가, 나를 사람으로서 봐주고 있는가, 내가 안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려면 서로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라포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 오마카세라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가면 쭉 손님들이 앉죠. 그럼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주방장, 셰프가 서 있습니다. 밥을 이렇게 집어갖고 생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격해가지고 이렇게 쫙 주면서 간장을 찍어 드세요, 소금을 찍어 드세요, 뭐 이러면서 초밥을 하나씩 줍니다. 초밥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주방장이요. 진료 행위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언니들이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위임 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위임 진료라고 얘기하는 건 진료 행위의 일부분을 권한을 가진 타인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적법한 행위예요. 치과 내에서 위임 진료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그 위임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위임의 결정권은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치석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 치석 제거는 기본적으로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병원성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알고 계신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라고 하는 의료기사 직종이 수행하는 진료 행위입니다. 예, 그걸 보통 우리가 의사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지도감독 하에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당연히 치과위생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번에 요즘 그 애들, 예, 충치 생기지 말라고 치면열구전색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 치아 홈메우기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보통 실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벽에다 쏘는 실리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홈 잘 메꿔서 곰팡이 끼지 말라고 쏘는 거하고 똑같이, 예, 치아 홈에다가 이렇게, 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 되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 치아 홈 메우기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예방 진료입니다. 이것도 진료 행위예요.
치과 위생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적법하게 위임받은 겁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예, 일단 위임 진료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외에는 아, 요거는 요분들이 해도 될 것 같다. 요거는 요분들이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판단들을 치과의사가 하면서 적절하게 위임하면서 이제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게 불법 위임입니다. 이건 반드시 치과의사, 의료인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굴 시키는 거죠? 교정장치는 누가 붙여야 되느냐? 그럼 치과의사가 붙여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교정장치도 미리 어디에 붙일지를 다 조절을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이건 누가 딴 사람이 붙여도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진료행위니까 치과의사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누군가 딴 사람이 붙이는 치과도 있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임 진료는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냐면 윤리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의사의 윤리적인 진료행위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치과의사나 의사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주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자의 최종적인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의사가 판단한, 치과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하지만 위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제일 좋은 병원이겠죠. 그죠? 예.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면에 들어있는 문제, 다음번에 말씀드릴 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는 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치료 비용, 원가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